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매우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주신 말씀 있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와 하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그 영상만 클릭을 해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영상은 다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올리라고 한 그대로만 올린 거기 때문에 영상의 그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뭉뚱그려 갑자기 그것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밑에서부터 영상들을 차근차근히 보셔야 됩니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다 숨어서 이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끝까지 보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다가 저희 영상에 이제 마칠 때쯤에 저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뭐, 많은 치유도 일어나고, 아버지께서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같이 기도도 함께 마무리, 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저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질문을 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가 어디냐? 가고 싶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성전 건물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나라로 갈수 있는 중요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영상을 마치는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전달되어 생각과 눈과 귀와 마음과 모든 것을 닫혀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파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먹고 마시면서 지내면서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 상관없이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하지만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가야 해요. 천국, 지옥. 이두 군데 중에 반드시 어디론가는 가야 돼요. 반드시. 나안 갈래.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갈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누구는 지옥을 가야 되고, 누군 천국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옥은 안 좋은 거라는 걸 아시죠? 근데 천국은 좋은 거라는 건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안 좋은지는 모를 수는 있지만, 하여튼 지옥은 안 좋다, 천국은 좋다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들 중에서 나 지옥 가고 싶어, 나 지옥 너무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무조건 천국이잖아요, 그쵸? 저 지옥 가고 싶어요. 저 무조건 지옥 가고 싶어요. 없을 거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데, 가는 방법. 그 각자의 그 장소에 가는 거, 그 길,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실래요? 지옥은 노력을 안 해도 갑니다. 지옥은 그냥 있어도 갑니다. 다만, 천국은 그게 안 돼요.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갈수 있어요, 누구든. 근데 지옥을 누가 가고 싶어요? 그쵸? 근데 이 천국이라는 곳이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해요. 지옥에서는 영원히 형벌을 받고 끔찍하게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천국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인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이에요, 영원. 당연히 천국을 가야 하는데 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분명히 이 천국을 가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못 들어간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보면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자신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버지 뜻대로 잘하고 있나 생각했을 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 확신합니다. 그러는 분 있으신가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천국 가는 정확한 그 커트라인을 알고 계세요? 정확한 커트라인.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종 시험들을 볼때그 합격하는 점수 커트라인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교 수능 시험 아니면 공무원 시험 그게 뭐가 됐든 이 땅에서 각자의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 목적을 두고서 그 자격 조건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그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자격 조건에 맞는 그 시험을 봐야 돼요. 그쵸? 그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또, 뭐, 서울대학교, 뭐, 이런 명문대 좋은 대학교에 가서 내가 그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가나요? 아, 나 가고 싶다. 그냥 가나요? 아니죠. 그 서울대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제시하는 그 조건이 있죠. 너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은 이 정도 돼야 돼 하는 그 시험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우리가 아나요? 모르죠. 우리는 그냥 공부를 해요. 무조건 공부를 해요.
나 어느 학교 갈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시험을 봐요. 그 학교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한 조건에 합격하게끔. 근데 그 시험을 볼 때, 아, 나 무조건 서울대 갈 거야. 나 여기 가. 확신한 사람 있어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 나몇 점이다. 아, 나 지금 85점이다. 아, 나 90점이네.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본인이 그 시험지 점수를 보는 당사자가 딱몇 점인지를 알고 시험장을 나오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100이면 100 전부 다 나왔을 때, 아, 나몇 점일까? 아, 나몇 점일까? 아, 나 합격했을까? 아, 어저께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합격했을 것 같은데? 아, 나좀 부족했던 것 같아. 아, 근데 그때 그 문제 나왔던 거 맞았던 것 같은데? 또 다시 문제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 맞게 썼나? 모르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몇 점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꼭 나중에 그 시험지 성적표가 있죠. 그 성적표를 나오면 그때서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험을 제시한 그 장소에서 각자에게 맞게끔 시험 점수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 맞게끔 두근두근 하면, 어? 나 100점인 줄 알았는데 탈락이야? 나 분명히 잘본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잘본것 같은데 못본 경우도 있고, 못본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넘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많잖아요. 만약에, 자격증 시험이다. 아니면 뭐, 대학교 수능 시험이다. 어떤 내가 원하는 그곳에 자격을 보기 위한 그 조건 시험에 커트라인이 뭐 예를 들면 뭐 70점? 70점만 넘으면 일단 합격. 80점이든 90점이든 70점만 넘으면 합격. 그 장소마다 정해놓은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면은 내가 70점이 됐는지 69점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험지를 딱 봤어요. 근데 69점이야. 1점이 모자라요. 1점만 있으면 합격인데 1점 때문에 그냥 탈락인 거예요. 1점. 10점도 아니고 1점이요. 그럼 그거 봤을 때, 와, 와, 1점. 조금만 더 훑어볼걸. 조금 더 확인해볼걸. 와, 1점 때문에 내가 탈락했다고? 1점 때문에? 와, 정말 그렇게 아쉬워도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격 시험 보는 그 시험의 점수를 누가 내죠? 여러분들이 내나요? 아니죠. 그곳에, 그 시험장에, 그 시험 치르는 그 장소에 있는 그 주인이 내는 거죠. 그쵸? 그 시험지도 여러분들이 낸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장소의 주인이 낸 것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 천국의 시험장님은 누굴까요? 천국의 시험장님.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아니에요. 천국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치 본인들 자신들이요. 이미 나는 천국에 갈수 있어. 난 이미 천국에 가. 장담을 해요. 또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아니요. 나는 지옥을 간다라고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본인들의 행동을 보면은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행동들이 아니에요. 근데 정작 본인들의 입술에서는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방금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자격 그 조건에 맞는 시험들을 볼때이그 시험을 보면서 나 무조건 여기 합격해. 그렇게 보나요?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와서도 아, 나 합격했으면 좋겠다. 합격할까? 몇 점일까?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 시험이든 자격증 시험이든 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보는 수능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 점수를 시험을 보는 당사자들은 몰라요. 어느 정도 느낌으로 아, 요 정도 공부해서 맞았던 것 같아 알 수는 있겠지만 몰라요. 정확한 점수가 내가 그 점수에 그 커트라인 점수에 맞게 됐는지 넘었는지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그저 그냥 그 장소에서 시험지 답안지를 받는 것뿐이에요. 받았을 때, 아, 떨어졌구나. 아, 간신히 합격했구나. 아, 내가 충분히 합격했구나. 좌우지간 합격은 했다만, 커트라인에 간신히 합격했는지, 넘어서 충분히 합격했는지, 1점 차이로 떨어졌는지, 완전히 못 미치게 떨어졌는지, 시험지를 받아야지만 알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지, 그 답안지는 본인이 몰라요. 그 장소, 시험 장, 그 주인만 알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 뜻대로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뜻대로 한다. 뜻대로 한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내가 풍덩 담가서 적합하게 살기 위한 그이 천국의 시험장님이신 시험장 그 주인님이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맞춰서 너 탈락. 오케이. 너는 간신히 합격. 너는 조금 더 충분하게 합격.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 주시는 합격하기 위한 그 조건. 그 조건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조건. 그게 뭔지 아세요? 제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버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순교를 할지라도 어떤 것 일지라도 뭐 예언을 할지라도 그게 무엇이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사랑이요. 이거는 저도 몰랐었는데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가 자신만만해 하시나요? 어떤 근거로요?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많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만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일단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아, 곧 주님 오시구나. 아, 곧 주님 오시는구나. 우리 준비하자. 근데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 할거 아니에요. 그쵸?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들, 왜 상담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편한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뭐, 회개하세요.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 가지 힘든 말을 하면요. 그 힘든 말을 듣기 싫어하고, 복 받습니다. 교회만 나와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말 믿기만 해도 갑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아직도 달달하고 편한 말들만 듣기를 원하시나요? 아직도? 왜 여러분들은 다들 영원한 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시면서 들림받기를 원하시면서 왜 여러분들에 맞게 그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만들려고 하진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그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의 주인장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영원한 천국의 그 주인장님은, 그 조건을 합격, 불합격 하시는 그 주인장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각자 여러분들이 맡겨서, 너 탈락. 왜요? 왜 탈락이에요? 아버지가 탈락이라고 하면 탈락인 거예요. 아닌데? 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요. 주인분이, 주인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시험을 볼 때, 많은 자격 조건 시험을 볼 때도 그 장소에 맡기잖아요. 내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점수에 맞게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는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지, 그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그 시험지에 내가 보는 그 답변을, 그 답장에 점수를 보고서 몇 점, 합격, 불합격, 이걸로만 그냥 끝. 내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쪽에서 그냥 각자에게 맞게끔 점수를 제시한 그걸로만 답이 정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천국은요, 이 땅의 어떤 시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이 땅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쵸?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끝이 없어요. 뭐,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정해진 기한이 없어. 영원한 곳이에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영원한 곳인데,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그야말로,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아, 나는 갈수 있어. 누가 갈수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는 그 당사자들한테 간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갈수 있지. 근데 본인이 아직 시험 점수도 모르고 본인이 그냥 갈수 있다라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는 시험장님은 그러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복 받습니다. 교회만 나가도 천국 갑니다. 뭐, 이런 달달한 거, 편한 거. 이런 거 달달하고 정말 편하고 먹기 좋은 거, 쉬운 거. 먹을 때그 순간은 좋아요. 그 먹을 때그 순간. 좋잖아요. 달달하고 편하고 맛있고. 그쵸? 이 땅에서 먹을 때, 달콤한 거 먹을 때는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한약, 몸에 좋은 한약. 쓴거 먹을 때는 먹기 싫잖아요. 그쵸? 안 먹잖아요. 아우, 써. 근데 몸에 좋대요. 그쵸? 사탕.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달아요. 사탕이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근데 몸에 안 좋대잖아요. 근데 한약 써요. 맛이 없어요. 독해요. 근데 내 몸에 좋대요. 근데 사람들은 먹기 싫어해요. 왜냐? 쓰니까. 맛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아프면 살기 위해서 그쓴 거를 감안하고 먹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저기 멀리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대로 마음껏 살면서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들. 절대.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힘껏, 그냥 육신대로 다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끝에, 결국엔 그 끝에 종결이 지어질 때,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분은요, 여러분들, 온전하게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 온전하게 깨끗해야 돼요. 왜 결혼식장에 보면 신부가 드레스를,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고추장이 조금 이렇게 묻어 있어요. 고추장이. 고추장이 조금 이렇게 묻어 있는데, 에이, 뭐, 요 정도쯤이야. 그대로 그냥 결혼식 하나요? 아니죠. 왜 이게 묻어있지? 그거 지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자국도 안 보이게, 그림자도 안 보이게 어떻게든 지우려고 하고, 에이, 다른 곳으로 입자 하잖아요. 여러분도 온전히 깨끗해야 돼요. 온전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아, 어려워. 아, 힘들어. 에이, 그렇게 안 해도 간다고 하던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뜻대로 안 살고 하다가 결국에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피눈물 나게 후회해요. 그거는 본인의 몫이에요. 누구한테 탓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탓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버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그 뜻대로 하면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천국은요. 그쵸?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대해서 해당하려면은 필요한 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사랑. 분명히 말씀에도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그쵸? 다른 거, 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그쵸?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대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대요. 나 예언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여러분들, 완성이에요, 완성. 아버지가 사랑이시잖아요, 아버지가. 그쵸?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가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요. 그런 말들을 정말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 그러셨어요. 믿기만 하면 간다. 믿기만 하면 간다? 그래요. 뭐, 믿기만 하면 간다라고 칩시다. 그게 가정합시다. 그걸로 가정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가요. 그 믿는다는 그 수준, 얼마나 믿으세요? 얼마나? 얼만큼 믿으세요? 분명히 말씀에는요, 내 기준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모든 것.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면은 그 모든 제시한 것들 있는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나요? 그 믿는 정도 그 수준이 되나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되고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갈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에게 맞게 아버지께 크게 무엇이든 강력한 거든 약한 거든 간에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걸 제시했을 때그 어떤 상황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크게 무엇이든 다 있는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거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알기론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뭐라고 반박을 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주인이시고요,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전부 다알 수가 없어요. 신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나라로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A라는 B라는 길이 있어요. A, B. 근데 A, B가 있을 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B가 적합해요. 너는 이 B에 가야 돼. 이 B로 가야지 내가 너 좋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 근데 인간들은 아니요. 비는 어려워요. 저 A로 갈래요. A가 훨씬 쉬워. A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A로 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A로 가요. 결국에 많은 분들이 한마디로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 그 다른 것을 선택해서 그 A를 선택하면요, 그에 따른 결과는 본인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버지는 너가 B로 가야 훨씬 좋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야 돼? 내가 더 좋은 길을 잘 알고 있다. 했는데 본인의 욕심은 인간적으로 나 힘들어요. A로 선택하면은 A로 갔어요. A로 갔는데 막상 A로 가보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제서야 또 하나님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좀 살려주세요. 어떡해요? 아니 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게 뭐예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을 분명히 아버지는 B라고 했는데 A를 본인의 그 본인 뜻대로 아버지 뜻이 아니라 본인의 그 인간의 욕심대로 그 인간의 편한 대로 본인의 잘못 가놓고서 그 원망이나 그 탓은 아버지한테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해놓고 원망은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 뭐 오늘, 내일, 하루하루, 여러분들 각자에 맞춰서 앞날, 여러분들 하루하루 앞날에 가장 좋은 일을
여러분들 본인들이 알고 사시나요? 아, 내일 이런 일이 있어.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은 이거야. 아시나요, 그것을? 모르시죠? 아버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어떤 상황에도요, 우리가 잘못이죠? 아버지는 절대 잘못이 없으세요. 절대로. 무슨 상황이 됐건, 어떤 것을 경험하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가 아니고요. 그게 무엇이든 무조건 우리 잘못이에요. 무조건. 항상.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아버지는 무조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나 자신. 내가 뭘 잘못했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아버지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이 지옥은 그냥 가죠. 그냥 죄가 있으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짓고 있는 그 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딱 정해놓으신,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원치 않는 그 죄들, 여러분들 다 아세요? 아, 나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나 그거 짓고 있어. 다 아세요? 전부 다? 아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입술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남들을 뭐 험담하는 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죄가 정말 많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글씨로 지금 나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죄들까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죄를 하면, 그 죄를 지으면 천국을 못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은요, 완전히 깨끗해야 되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 그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다. 이 사랑이 왜 믿음보다, 어떤 것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있으면은 확인해 보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명백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 어느 누구가 그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인간 그거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분이 그러면 그 제시를 해보라고 해요. 그 천국의 주인장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자격 조건 시험을 보는 그 시험 장소의 주인, 그 주인처럼 천국의 주인장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점수, 결론적 점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들을 볼 때, 자격증 시험이든, 뭐 수능 시험이든, 그거에 맞게끔 시험을 볼 때, 정해진 날이 있어요. 몇 날, 며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끔은 벼락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두시잖아요. 또 부족하면 그 전날에, 시험날 그 전날에, 갑자기 꽃밥,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을 새면서까지 공부를 벼락치기로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시험 그 날, 당일날에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나잘볼수 있을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 나라는요, 정해진 그 시간이 없어요. 너네 몇 날, 며칠에 그게 없어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너의 각자에 맞게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험지에 그 점수들, 그 점수가 나오는 날짜, 그 날짜, 각자에 맞는 그 날짜가 나 알아요. 말해 보세요. 없어요. 몰라요. 아버지 나라는요, 그 시험에 그 보는 점수가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평상시에 늘 항상 매 순간 깨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날짜를 몰라요. 말 그대로 불시에 느닷없이 갑자기 아버지 때 맞게끔 그 날이 와요.
각자에 맞게끔. 우리는 몰라.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한테 완전히 풍덩 담가야 돼요. 완전 풍덩 담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분리가 되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함께 이 땅에서 매 순간 같이 살면서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 그 각자의 때에 맞게끔. 너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 지금 부족하다.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 100% 돼야 되는데 99%다. 1점이 부족하다. 너 1점 때문에 너내 나라에 못 와. 이 1점 때문에 어떤 분은 야, 너는 점수는커녕 넌 마이너스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너는 50점은 했다. 너는 아, 한 90, 2점, 3점은 한것 같다. 많이 했다. 근데 야, 이건 조금 부족하다. 엄연히 아버지가 시험장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1%든 5%든 10점이든 뭐 얼마든 간에 단 1점이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시험을 볼때그 답안지, 그 시험 점수에 반박을 못 하잖아요? 반박 못 해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우린 반박을 할수 없어요. 여러분 심판대에서, 너 오케이. 너 이거 틀렸어. 맞았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아버지 정확하게 저울에다가 재요. 근데 그 절에다 잴때 그렇게 두려워요. 왜냐면 나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이 천국의 주인장님이신 아버지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닌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봤을 때, 너 탈락, 합격, 탈락, 합격. 너는 요 1점 때문에 너는 지옥 가. 오! 너는 100%, 너는 나의 합격? 오케이, 넌 천국? 너는 나는 아예 사랑하지 않았구나. 넌 나의 아예 몰랐구나. 점수는커녕 너는 마이너스야. 너는 지옥에서도 이만큼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너는 내 점수에 하나도 못 미쳐. 너는 지옥. 적나라하게 갈려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장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점수 일절 상관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천국과 지옥은 그냥 이 땅에서 시험을 보듯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어디에 살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옥이 그 무섭다라는 그 지옥이 정말 그 구독해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 끔찍하다는 그 지옥이 뭐, 100년, 1000년, 날짜가 정해졌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끔찍하고,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정해진 날짜만 견디면 돼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모두 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합당하게 그 점수를 맞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지옥을 가느냐, 영원히 천국을 가느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제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놓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껏 해놓고 마음대로 살아놓고 지옥을 가서 아버지 탓을 못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아버지께서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천국과 지옥에서 조금 일부 나눴어요. 이 나눈 이 내용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고요. 이 점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갈수 있는 그 점수는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매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절대, 절대 매길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저 천국 치고 갈수 있는 그 점수 좀 봐주시겠어요? 주인이 아닌데 그 목사님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시험 점수를 매기나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 내가 잘못 살았네? 나 지금 뭐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신 분들은요, 반드시 오늘부터 꼭 아버지 말씀에 정말 푹 담가서 아버지 뜻대로 같이 동행하시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가 돼서 꼭 사시고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목숨이 달리는 거잖아. 내 목숨이 달리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들 본인들만 손해이고 본인들이 결국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해요. 그 후회는 본인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반드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부족한 부분 아버지와 또 붙잡고 간절히 아버지와 찾으면서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내가 무엇이 있나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또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하려고 아버지 손잡고 애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은 아버지께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를 통해서 나눈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이 심장에 내 목숨에 깊이 새겨두시고 매 순간 실행에 옮겨서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희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까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고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많은 영혼들의 최종 목적지, 많은 분들의 본향, 그곳을 아버지 나라를 가기 위한 길, 방법,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영상에 보는 모든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영혼들 한분한분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말들, 양식을 넣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회심을 하고 깨닫고 넣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먹지 못하도록 새롭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분들의 듣는 귀와 보는 눈과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당장 지금 즉시 묶임을 받고 파쇄해 주세요, 아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명령하노니 이 영상을 통해 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나라로 가는 그 방법을 먹지 못하도록 새롭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아 당장 묶임을 받고 완전히 파쇄되고 영원히 무저갱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명령하노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각자 질병의 세력들, 두통을 발생시키는 어둠의 세력들, 안덩어리, 불치병, 뼈를 아프게 하고 걷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며 정신분열, 집중 흐트리는 정신분열증을 유발하고 발생시키고 위장 기능을 소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숨을 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다른 생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걷지 못하게 하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아, 이 순간 모든 질병들을 이 영상 속에 보고 있는 영혼들의 뼛속 깊숙이 세포 하나하나 마디마다 당장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당장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몸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당장 떠나갈지어다. 모든 방해하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